여기는 충북 옥천에 있는 우렁골목 삼바.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으면 찾기도 힘든 곳이다. 늦은 점심시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웨이팅을 서 있었다. 가정집같이 분위기가 아늑하다. 쌈의 종류가 많은데 이러면 누구나 좋아하지. 밑반찬으로 나온 우렁 초무침인데 우렁 하나하나가 튼실하다. 밑반찬들이 여기서 직접 손수 만드는 것 같았다. 우렁 된장이 아니라 간단하게 초무침 양념으로도 우렁이 맛있었다. 솥밥에 들어있는 흑미밥이 윤기가 잘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인다. 자고로 백반집은 밥이 맛있어야 한다.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이 어디 급식에나 나오는 찐밥이면 그 식사는 망한 거나 다름없다. 우렁 초무침도 주고 우렁으로 강된장을 끓여주는데 요게 또 밥도둑이다. 우리는 소 불고기와 제육 쌈밥을 시켰다. 개인적으로 소 불고기보다 제육볶음이 더 맛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제육볶음이 가장 싸니까 가성비도 제일 좋다. 우렁 된장에는 순두부도 올라가 있었는데 우렁 된장이 있으니 밥을 한 공기 더 추가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. 이 집은 된장찌개도 수준급이었는데 고깃집에서 먹을 수 있는 조미료 된장국이 아니라 진짜 집 된장국 같았다. 이 집 근처에는 정지용 시인의 생가와 여러가지 테마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관람을 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 좋을 것 같다. 정지용 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. 향수라는 시의 작가이시고 향수에 나오는 배경들이 바로 이 충북 옥천이다. 일제강점기 시절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운 고향에 빗대어 잊지 않고 되찾을 것이라는 열망도 느낄 수 있다. 이곳에 들릴 일이 있다면 우렁 쌈밥집을 추천한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